begin tonight. 한없이 깊고 푸른 바다. 이곳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우주다. 한 마리 물고기처럼 유유히 바다를 헤엄치는 한 남자. 그의 몸엔 아무런 보호 장비도 보이지 않는다. 단 한 번의 호흡도 허락하지 않는 거대한 푸른 빛. 그는 지금 바다를 꿈꾸고 있다. 5, 4, 3, 2, 1 Official top. Official top. 1, 2, 3, 4, 5 지상에서의 마지막 호흡과 함께 깊은 심연 속으로 들어가는 다이버. 지켜보고 있던 대회 진행 요원들이 심판에게 경기 상황을 알린다. 드디어 71m에 도달한 김동하. 선수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마중을 나온 안전요원들. 그는 과연 71m로 자신이 세운 한국 최고 기록을 깨는 데 성공했을까? 우리에겐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프리다이빙의 세계. 일반 사람들은 보통 숨만 참아도 1분만 지나도 내가 죽는다 생각을 하는데 숨을 참고 물속을 50m, 60m, 100m 이상을 내려간단 말이에요. 프리다이빙에는 8개의 경기 종목이 있다. 그중 하나가 컨스턴트 웨이트. 가장 인기 있는 종목으로 턴을 할 때에만 단 한 번 줄을 잡을 수 있다. 컨스턴트 웨이트는 오리발을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종목으로 나뉜다. 반면 프리이멀전은 줄을 당기면서 하강하고 상승하는 종목. 대신 오리발은 쓸 수 없다.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는 무호흡 잠수. I guess self-discovery, the same as most people, really. You learn more about yourself, I think, free diving than you do sat in an office.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고도의 정신력을 요구하는 스포츠가 바로 프리 다이빙이다. Not just about chasing depths, but going into the depth is a way of challenging yourself and just seeing where you are. 그에게 프리다이빙은 어떤 의미일까? 제 삶인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집중력과 엄청난 나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거든요. 왜 그렇게 깊이 내려가려고 하냐? 동아 씨의 대답은 어떤 건가요? 깊이 내려가려고. 그에겐 세상에서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바다에 대해서만큼은 여태껏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상의 존재들에겐 단 한 번의 호흡도 허락하지 않는 바닷속. 숨을 쉬지 않고도 물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앞에 펼쳐진 놀라운 신세계였다. 필리핀 세부에서 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보홀섬. 아시아의 홍해라 불리는 이곳은 전 세계 다이버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1년 365일 바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는 7년째 이곳에서 살고 있다. 프리다이빙 훈련의 기본은 명상과 호흡이다. 이때 강조되는 훈련이 횡격막 스트레칭. 숨을 얼마만큼 내가 길게 참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많이 이제 좌지우지되고, 또 하나 이제 깊이 들어갈수록 이제 폐 압착이 오기 때문에 그 압착 상해 같은 걸 예방해주기 위해서 이제 횡격막이라든지 이런 늑간, 폐에 관련된 부분을 스트레칭을 많이 합니다. 예. 호흡만큼 심리적인 수련도 중요하다. 50m, 100m 수심에서 평정심을 잃는다는 건 곧 생명을 잃는다는 뜻이다. 굉장히 정적인 스포츠입니다. 예. 굉장히 멘탈 스포츠예요. 그래서 프리다이빙의 80%가 심리적이다, 멘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리적인 요인이 큰데, 여자친구가 있음으로써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실제로 안정이 되죠. 예.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없어지고 옆에서 응원을 해주고 옆에서 봐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예. 코끼리 아저씨 보고 찾는. 늘 그의 곁을 지켜주는 여자친구 고은 씨 역시 바다에 푹 빠진 다이버다. 당신은 육지 멋쟁이.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천생연분 결혼합시다. 섬인데도 유독 건어물이 많은 시장. 그 좀 시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냉장 시설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건어물식으로 말린 생선이 더 많아요. 퍼퍼야. 두 사람이 고르는 식재료는 대부분 과일이다. 1kg에 1,000원이에요. 1kg에 1,000원. 35페소 한국돈 1,000원 1kg에. 아무래도 이제 많이 먹고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만큼 부담이 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게 먹고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래도 이제 육류보다는 이런 과일이나 야채 종류가 몸에 좀 부담이 덜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예. 한글라우 교회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 사람 많은 번화가를 피해 현지인들이 사는 조용한 마을에 집을 얻었다. 이쪽에 가면은 이제 저희 집이 나오고. 예, 그리고 동네 주민들. 예, 이렇게 조심하세요. 빨래들이 막 널려 있어가지고, 예, 머리 좀 숙이시고. 여기 돼지가 있어요. 새끼가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아서, 예, 저기 지금 젖 먹고 있다. 보이시나요? 볼까요? 필리핀 중에서 약간 여기가 오지에 속하거든요. 필리핀 사람들도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서울에서 뭐 강원도나 제주도 올라가듯이 완전 여기는 이제 좀 약간 먼데예요. 예, 도시랑. 예, 그런 사람들만큼 이제 좀 자연스럽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찾아 여기까지 왔는데 굳이 번화가에서 살 이유를 느끼지 못한 까닭이다. 이게 모노핀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오리발이 두 개로 되는데 이거는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안에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발을 넣고 두 다리로 차게끔. 저희가 차는 그렇게 갈라진 오리발보다 이 오리발로 차면 훨씬 추진력이 좋고 힘도 덜 들어서 더 좋은 기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너무 신고 싶어서 샀는데, 네, 사실상 이제 제가 다리가 좀 약간 아파서.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뼈가 부러져 큰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내려가지 않는 동아 씨. 정확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유착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인대가. 8시 반 정도. 그 때문에 다른 선수들처럼 기록이 잘 나오는 일체형 핀을 신을 수 없게 됐다. 1m의 차이에도 기록이 깨지는 프리다이빙에서 모노핀을 신을 수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다. 한번 물에 들어가면 저녁이 되도록 물에서 나오지 않던 어린 소년은 생물학을 전공한 후 배낭여행을 떠났고 우연처럼 바다를 만났다. 평범하지 않은 삶을 선택하기까지 고민도 많았다. 아, 내가 저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저는 그 친구가 조금 다른 길을 간다는 거죠, 그냥. 네. 누구나 다 똑같이 사는 인생인데 너무 평범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길,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이제 바다는 그의 삶의 전부가 됐다. 해 아래쪽을 이용해 숨을 들이마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해볼까요? 최근에는 프리다이빙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대부분 스쿠버 다이빙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내 가슴이 움직이는지, 내 배는 잘 움직이는지, 내뱉을 때는 쑥 들어가게. 자, 최대한 즐거운 상상하는 겁니다. 평상시 이제 우리가 뭐 다이빙을 프리다이빙의 기초 훈련은 호흡법부터 시작한다. 스쿠버 다이빙 경험이 있다 해도 프리다이빙과는 많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속에 있는 포유동과 마찬가지로 예, 숨을 참았을 때 어떻게 유발되는 그런 반사신경이 있어요. 숨을 더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예.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참고 물속에 들어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을 숨겨두고 살다가 뭐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이제.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알고 물속에서 자기의 모르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보시게 되는 거. 뭐 그런 겁니다. 예. 자, 5초만 쉴게요. 5, 4, 3, 2, 1. 땡! 숨 쉬세요. 2분 5초예요. 네. 2분 5초. 프리다이빙은 장비 없이 하니까 숨 참는 게 너무 신기하고 제가 2분 정도를 처음으로 이렇게 참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그 어떤 땅 위의 풍경보다도 아름답다는 발리카삭의 바다. 전 세계의 다이버들이 이곳으로 모여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태국 같은 데는 배 타고 1시간 이상 나가도 수심이 한 50m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필리핀은 배 타고 20분만 나가도 뭐 한 100m 정도의 수심이 나오기 때문에 프리다이빙 할 때는 수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발가락 부분에 구멍을 뚫어놓은 동아 씨의 핀은 아무래도 물의 저항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남들보다 더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이유다. 다이버로서 약점일 수밖에 없는 상처. 다친 발가락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을까? 더 잘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한테 준 선물인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꾸준히 가라는 어떤 그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러고 그거에 만족하고 지금.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고래상어. 거대한 몸집에 비해 온순한 편이라 다이버들이 가까이 가도 위험하지 않은 동물이다. 엄청난 양의 물을 들이켜 먹이를 걸러내는데 플랑크톤이 먹이라 물고기들도 도망가지 않는다. 마치 먹구름이 몰려오듯 나타나는 엄청난 물고기떼, 잭피시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바닷속을 유영하는 한 마리 물고기가 된다. 프리다이빙은 제 삶인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내가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아침에 예를 들어서 뭐 늦게 일어난다거나 뭐 하루가 틀어지면 일주일이 틀어지고 뭐 일주일이 틀어지면 한 달이 틀어지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프리다이빙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입수부터 한번 다이빙을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처음에 입수가 틀어지면은 중간 다이빙할 때도 그것 때문에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 끼쳐가지고 틀어지고 역시 마지막까지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가 다이빙 연습을 할 때마다 즐겨 찾는 장소가 있다. 수심 35m 아래에 가라앉은 오래된 난파선이다. 물에서 6분 넘게 숨을 참을 수 있는 그에게도 호흡을 참는 것이 고통스럽고 두려운 순간이 있다. 숨을 참고 내려갔을 때 그거와 내가 갔다 왔을 때 다시 숨을 쉬었을 때 그 희열감. 숨을 참는 것이 아니라 숨쉬기를 아예 잊어버린 듯한 편안한 얼굴이다. 프리다이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곳을 찾는 한국인 다이버들도 부쩍 늘었다. 자격증을 자 이렇게 레벨 1. 제자에게 자격증을 전달하기 위해 숙소를 찾아온 동아 씨. 예, 초급 자격증을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예, 하셨습니다. 자격증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오늘 자격증을 전달해드리러 왔습니다. 예. 제가 1호 강사 하려고요. 동아 강사님한테 배우는 1호 강사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한국인 다이버들. 그들의 바다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끝나지 않았다. 정말 이거는 자기가 좋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공통된 어떤 그런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어가지고 서로 얘기는 안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바다가 아닌 산으로 소풍이 나온 두 사람. 보울섬에서만 사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안경원숭이를 보기 위해서다. 그냥 먼 타지잖아요.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식구들도 한국에 다 계시고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지만 저희 둘이 이렇게 의지하면서 하는데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물방울 모양의 초콜릿을 닮은 초콜릿 언덕. After one, two, three, like. Okay. 자, 갑니다. 자. 오케이, 카메라 보고. 하나, 둘, 셋. 고은이랑 데이트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쉬러 오는 거죠. 뭐 힐링도 하고 이렇게 뭐 원숭이 같이 이런 귀여운 동물도 보고 초콜릿처럼 이렇게 큰 자연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쉬는 것 같아요. 예. 깎으면 깎을수록 더 커 보이는 거 하얘서 봤어. 근데 했을 때 모자 60호 썼어요. 60호 제일 큰 거. 그럼 큰 거예요? 네, 제일 큰 거. 네. 고참들이 머리 크다고 다이빙할 때 신경 쓰인다는 이유로 늘 짧은 머리를 하던 그가 이번엔 머리카락을 한 올도 남김없이 모두 밀어버렸다. 이집트 다합에서 열리는 프리다이빙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동아 씨. 방콕이 19시 10분이야. 14시 30분.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목표는 이번 대회에서 종전 자신이 세운 두 종목의 한국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다이빙 파트너인 스테판이 동아 씨를 찾아왔다.
제 가장 친한 프리다이빙 버디입니다. 예. 아, 그래요? 저랑 같이 항상 다이빙을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프리다이버가 이제 강사 일도 이제 저희가 중요하지만 개인 훈련을 꾸준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뭐 조깅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한 번씩 딥다이빙을 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이 바로 딥다이빙 가는 날입니다. 예. 베이비. 굿. 독일 기록 보유자인 스테판 역시 아내의 아이와 함께 보홀에 살고 있다. 다이버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화제의 중심은 단연 이집트 프리다이빙 대회다. 다이빙 수트를 가지러 가는 두 사람. 이제 여기는 일반 스쿠버 슈트를 걸어놓고 저희 슈트는 안쪽에다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제 다이빙 슈트. 특별한가요? 뭐 재질이 어떻게 좀 다른가요? 예, 일반 슈트 재질은 이렇게 밖에가 네오플레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슈트는 이렇게 부드러운 스무스 스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강할 때 물의 저항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하강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대회를 앞두고 벼락치기 훈련은 통하지 않는다.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고 딥다이빙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저 꾸준한 훈련만이 유일한 실력 향상의 길이다. 프리다이빙에 쓰이는 오리발은 고래 꼬리 같은 일체형 핀과 두 발이 자유로운 분리형 핀으로 나뉜다.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기록을 세우는 데 유리한 쪽은 체력 소모가 적은 일체형 핀이다. 얕은 수심 적응 훈련을 마치고 딥다이빙을 준비하는 두 사람. 촬영 감독의 한계 깊이는 45m. 프리다이버와는 달리 물속에서 숨을 쉬는 스쿠버 다이버에겐 잠수병의 위험이 있다. 스테판은 갓 태어난 아이 때문에 이번 대회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오늘은 동아시의 훈련 파트너로 나서준 것이다. 사실 프리다이빙이 80%가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물론 이제 숨을 참고 물속에 내려가서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가. 굉장히 다이나믹해 보이긴 하지만 그 다이나믹한 안쪽에는 80%가 멘탈이거든요. 심리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에 대해서 이질감이 있으면 정말 못해요. 스트레스. 순식간에 45m 지점을 통과했다. 사실 내려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내려갈 때 그 자유하강이라 그래서 몸이 물속으로 쭉 빨리는 느낌은 일종의 쾌락과도 같아요. 굉장히 희열을 느끼죠. 문제는 이제 내려가서 60m를 갔다가 올라올 텐데 오리발을 계속 쳐주면서 올라와야 하는데 중간쯤 오다 보면 허벅지가 정말 막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고통을 참는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참으면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프리다이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심리적인 요인인데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내 편안함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는다고 표현하기는 애매하고 그냥 고통을 본다? 물 위로 올라와 천천히 회복 호흡을 하는 동아 씨. 몇 미터 갔어? 60m. 세 번? 60m 똑같이. 오늘은 편하게. 그렇게 많이 그 푸시하지 않고 오늘은 좀 편하게 갔다 왔어요. 프리다이빙에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다. 그중 하나가 다이빙은 꼭 파트너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동시에 딥다이빙을 해서도 안 된다. 한 명이 다이빙을 하는 동안 남은 한 명은 수면 위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내려갈 때는 아래를 보지 않고 올라갈 때는 위를 보지 않는다. 목을 잘못 움직일 경우 압력 평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스테파니 가지고 있는 컨스턴트 웨이트 독일 최고 기록 85m는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 수면 위에 올라온 스테파니 회복 호흡을 마치고 오케이 사인을 보낸다. I'm okay. 동아 씨의 대회 막바지 훈련은 스테판의 도움으로 무사히 끝이 났다. I think he has a very very big potential. On all his dives, he looks really really good. Seems very easy for him. So I think there will be much more to come in the future from DK. 이집트 시나이 반도 남부에 자리한 다하. 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트 블루홀로 유명한 곳이다. 다이버들의 성지라 불리는 이곳에서 동아 씨도 프리다이빙을 배웠다. I'm looking for Rota. 프리다이빙 은사인 로타를 찾아간 동아 씨. Sir? Always welcome. 사무실에선 반가운 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 참가 선수들이다. 저도 진짜 많이 봤습니다. 6년 전 정도 만났는데 그때 저는 이제 프리다이빙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을 때 이 친구가 이제 롱핀을 들고 제가 일하던 스쿠버 다이빙 샵에 와가지고 저한테 프리다이빙이 뭔지 가르쳐준 친구입니다. 스쿠버 리뷰라니까 걱정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한국에선 선수로 활동하는 프리다이버들이 많지 않아 세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잘 알고 있다. 잘하는 거야 완전히. 스쿠버 다이빙을? 네. 중성부로 끼우로 맥신 20명이라고 막 그때.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친구들이다.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별로 안 하신 지요? 전 수영을 못 하다가 프리다이버를 보고 여기 블루홀에 작년에 왔다가 프리다이버를 보고 그 프리다이빙 하고 싶어서 수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물속에 개인적으로는 그냥 물속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대견하고 좋고 그런 게 있어요. 동아 씨가 다합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로타 씨. I knew I should have had the T-shirt saying free dive Daham. Hi. 고은 씨와도 친분이 깊은 사이다. So nice. How's your English? It's much better. It was very impressive. Everybody started diving with plastic bifins after you left. I still, yeah, he broke my record, yeah. 61, yeah. Wow. He refused to use a monofin until he broke your record with plastic bifins. Wow, okay. He was planning maybe he make a hole. 대회 전날 참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8:15. Protocol by taking off your nose clip or your goggles. The next thing you can only do is visual okay. This can be this, can be the paddy one. Or even I'm now know that it's also disallowed because it's an official okay. 프리다이빙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경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이빙을 마친 선수가 자신의 컨디션이 좋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그 기록을 인정받는다. 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진 바다. 아랍어로 금이라는 뜻의 다합이라는 지명도 이 금빛 모래에서 얻은 이름이다. 동아 씨가 프리다이빙의 세계에 빠지게 된 건 블루홀 때문이었다. 홍해의 보석이라 불리는 다합의 블루홀. 아름답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아 다이버들에겐 천국이자 무덤으로 불리는 곳이다.
블루홀의 깊이는 무려 150m에 이른다. 바다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또 다른 세상이었다. 무릎까지 물을 담갔는데 약간 찬 기운이 좀 있습니다. 예. 수심이 좀 깊어지고 이제 한 50m, 60m 내려가다 보면 수온 약층이 생겨요. 거기서 갑작스럽게 이제 수온이 한 3, 4도가 낮아져 버립니다. 집중을 제가 이제 몸에다가 이제 호흡이나 몸 이런 데 집중을 하는데 가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온이 3, 4도가 낮아 버리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근데 오늘 한번 다이빙을 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면 평생을 잊지 못한다는 블루홀의 아름다운 풍경과 푸른 물빛. 60m가 지금은 내가 세운 기록이지만 이제 시작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한 65m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65m는 어차피 100m를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일 뿐이죠. 그냥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기록을 늘려나가기 위한 연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로 대회를 참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1m 세계 기록에는 한참 못 미치는 60m 한국 기록. 아직 갈 길이 멀다. 대회 전날, 각국에서 온 참가 선수들의 연습이 시작됐다. 프리다이빙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요하게 치러지는 스포츠 경기다. 그러나 치열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는 선수들. 바닷속은 소리 없는 전쟁터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동아 씨. 이틀 전 블루홀 연습 경기에서 세웠던 64m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까? 대회 날 아침. Official top. 10 seconds.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다. 5, 4, 3, 2, 1. Official top. Official top. 1, 2, 3. 첫 번째 경기는 프리 이멀전. 그가 가진 60m 기록이 한국 최고 기록인 종목이다.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가장 치열한 경쟁자인 셈이다. 말 그대로 자신과의 싸움이다. 1초가 1년처럼 더디게 흐르는 초조한 순간. 1분 31초. 그가 71m에서 태그를 떼어냈다. 천천히 침착하게 물 위로 올라오는 동아 씨. 이제부터는 체력과 정신력 싸움이다. 선수가 30m 지점까지 올라오면 진행 요원이 심판에게 신호를 보낸다. 신호와 동시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안전 요원, 선수를 마중 나가는 것이다. 잠수를 마치고 수압이 낮은 수면 위로 올라올 때가 다이버에겐 가장 위험한 상황. 안전요원들의 가이드가 필요한 이유다. 드디어 그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무사히 호흡을 회복하는 일이 남았다.
한참 숨을 고르는 동아 씨. 머리로 올라오면 15초 안에 심판에게 괜찮다는 사인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심판은 레드카드를 들었다. 실격을 당한 것이다. 프리멀전 71m 기록은 무효가 됐다.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다가 해까지 뛰고 다 올라왔는데 마지막에 수면에서 너무 저는 이제 좀 편하게 이제 회복을 하고 너무 사인을 늦게 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레드 카드를 받았습니다. 아. And he was breathing and breathing and breathing and after 16 seconds he starts with the protocol and he finishes it after 21 seconds. So we need to disqualify him because you need to perform the surf protocol within the 15 seconds. 하지만 이날 다합에서는 새로운 한국 기록들이 쏟아졌다. 컨스턴트 웨이트 60m에 성공한 김효민 씨. 고경조 씨는 한국 여자 신기록을 달성했다. 강현진 씨도 한국 남자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다시 바다로 향한다. 자신이 원하는 기록을 세우는 데 실패했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아픈 발가락은 오히려 그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켜 줄 것이다. 11월에 열리는 프리다이빙 대회에서 동아 씨는 두 개의 종목 80m에 도전하기로 했다. 더 깊이 내려가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바다는 그의 것이다. 여기 바다의 모든 것을 건 한 남자가 있다.